안녕하십니까. 저는 그 재물손해사정사 자격증의 해상보험 파트, 해상보험 쪽을 강의하게 될 김환이라고 합니다. 여러분들 만나뵙게 됐을 것 같고요. 해상보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여러분들이 좀 생소한 파트로 보여지거든요. 뭐 해상 쪽 그 운송 자체가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많이 없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, 그래서 아마 접하는 데 있어 가지고 상당히 조금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. 특히 뭐 용어 문제도 뭐 생소한 용어들이 많이 있고 그래 가지고 근데 해상 보험을 준비하실 때는 최근 출제 경향을 보게 되면은 해상 보험은 문제가 세 문제, 계산하는 문제가 세 문제 정도가 나오게 될 거고요. 나머지 약술 문제, 10점짜리 약술 문제가 네 문제 내지 여섯 문제 정도가 아마 나오게 될 겁니다. 계산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 적합보험, 선박보험, 뭐 공동훼손, 여기에서 한 세 문제 정도가 나오게 될 건데, 배점은 최근 2년간에는 그 계산 문제가 40%, 그러니까 40점이 배점이 됐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약술형 문제가 6문제씩 해서 10점씩 60점이 배점이 됐어요. 아마 이게 계속 될지 안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고, 하지만 언젠가는 아마 이 계산 문제가 50%나 60%까지 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. 여러분들은 그 시험을 대비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계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좀 어렵게 준비하시는 게 좋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. 그래서 아마 해상보험 같은 경우에는 2월 그 설 연휴가 지나고 난 다음부터 아마 시작하게 될 건데요. 하게 되면은 뭐 해상보험 기본 이론부터 시작해서 적합보험, 그리고 선박보험, 공동훼손 관련해서 아마 강의가 진행이 될 거고요. 먼저 이론 관련된 내용을 하고, 그 다음에 이제 그 계산 문제까지 아마 좀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. 그리고 아마 조금 부족하실 수도 있어요. 계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려운 문제가 나오게 되면은 좀 부족하실 수가 있는데, 좀 부족하신 분들은 추후에 한 5월이나 6월 정도에 되면은 그 계산 문제, 그러니까 문제 풀이반이 아마 따로 그 오픈이 될 거니까 그때 또 수강하셔도 될 걸로 생각됩니다. 아무쪼록 여러분들 그 열심히 준비하셔가지고 올해는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